자,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예, 17페이지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이쪽부터는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의 단독 문제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뭐그 용어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하나의 예, 이런 그 평면도를 보면 뭐방 이렇게 거실 뭐 이렇게 쭉돼 있는데 요 세대를 두 세대가 이렇게 구분해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요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 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반드시 이해해야 될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집을 우리가 한 세대다, 두 세대다 이렇게 이제 하고 30세대 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지을 때 기준이 있어요. 짓는 기준. 그 기준을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법의 하위법령, 대통령령인데요. 요 기준에 맞춰서 집을 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대수에 맞춰 가지고 세대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단지의 부대 복리시설의 크기도 결정이 되고 또몇 세대로 할 거냐에 따라서 넣어야 되는 부대 복리시설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산다, 얘를 구분해서 산다 그럼 A 세대가 있고 B 세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하나지만 두 세대가 사는 거죠. 그렇지만 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할 때는 이건 무조건 한 세대로 적용을 한다는 거, 한 세대로 적용을 한다는 거. 두 세대가 살아도 한 세대로 적용을 한다는 거. 요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건 좀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험에도 한번 나왔지만 18페이지 보시면 17페이지 보시면 18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를 할수 없게 만든 거죠. 어쨌든 이거는 하나짜리다. 그렇지만 두 집이 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요즘 뭐그 뭐죠? 그 저기 그 미우새라고 그러나요? 미우새 거기 보면 그 이상민 씨가 궁상민이라 그래가지고 4분의 1 하우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숫자와 관련해서 17페이지 그 박스 안에 보시면 답번에 예,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은 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부대 복리시설을 한 세대로 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나 학경비 이런 거다한 세대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걸 다 쪼개 놓으면 너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 숫자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2번, 마지막 하단부에 나와 있죠?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과는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는 것을 꼭, 이건 암기가 아니고 이해입니다. 예, 이렇게 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볼게요.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예, 이것도 이제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말 그대로 도시 지역에 짓는 거고요. 그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기억하셔야 될게그 종류예요. 이 종류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많은 무수한 내용들이 있는데 꼭 핵심적으로 하셔야 될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종류는 예,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시면 1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가, 나, 다 이렇게 해서 원룸형 주택, 그죠? 첫 번째 원룸형 주택, 원룸형 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그리고 단지형 연립 주택이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 주택. 그래서 요 종류를 좀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는 이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 이 상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것이긴 한데, 예, 요 원룸형 주택의 경우는 5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둡니다. 5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나머지는 예,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짜투리 땅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세대수의 규모는 300세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하 이렇게 하기 쉬운데 이건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만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둡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보셨고, 자,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종류를 꼭 기억해달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제한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이런 경우에요. 뭐 가령 도시 지역에 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역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있다. 그러면 뭐 굉장히 비싼 땅이 되죠. 근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기 이제 짜투리 땅이 이만큼 있다는 거야. 짜투리 땅. 그래서 300세 미만으로 들어갈 만한 이런 이제 짜투리 땅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좀 활용해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렇게 제도화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커다란 주택을 막 지어버리면 여기 있는 단지형 대세대나 단지형 영립주택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85평방미터 초과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주택과 집을 지을 때는 제한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제한을 하냐면 거기 18페이지 보시면 그 19번 도시형 생활주택의 2호와 3호인데요. 2호 보시면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 하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원룸형 주택과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와 또 일정 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2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또 3번 보시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와 하나의 건축물에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와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건 세 가지가 있다는 건 기억을 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저거를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자, 여기서 머리 글자로 하는데 이렇게 외웁니다.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에요. 단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주택 이런 경우는 건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중에서 한 세대,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한 세대, 그러니까 이 한 세대와 이 원룸형 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한 세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도시형 생활주택 이외의 주택과 원룸형 주택은 일정 지역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도그 단원, 뭐 도그 단원은 안 되고. 여기 이제 도그가 강아지잖아요. 도그. 예, 도그는 안 돼요. 개 안 됩니다. 단원 안 돼요. 근데 뭐는 되느냐? 이렇게 돈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1원도 2원, 뭐 이걸 외원을 2원 이렇게 해서 1원도 2원도 가능하다. 돈 얘기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 건축 제한은 이렇게 이제 머리 글자로 강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 이제 지문이 나오면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렵다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실제 시험 지문에 나왔고요. 가장 힘든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지문을 이해하면 제일 좋아요. 이해하면 제일 좋은데 어려우면 그냥 도구단은 안 되고 이런도 이런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도시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어느 게 커요? 얘가 크죠. 같이 지라 그러면 얘가 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말아라.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보다 이 원룸형은 50제곱미터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작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원룸형 주택 관리하는 한 세대 또 일정 지역 이게 뭐 도시 지역 중에 상업 지역 같은 경우 그래서 상업 지역에는 원룸형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인데요.
말씀드렸죠? 도구단어는 안 되고 이론도 이론도 된다. 조금은 머리 끌장태로 기억을 하자.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과 건강 친환경 주택이 있는데요. 요거는 딱 숫자 하나씩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은 사업계획 승인받는 건 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으로 짓습니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고단열 고기밀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동절기 되면 유리창에 뽁뽁이 붙이잖아요. 이게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에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3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모든 공동주택은 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으로 짓습니다.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 친환경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 친환경 주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우리 이제 새 집에 들어가면 눈도 따갑고 막 맵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실내 공간 오염 물질, 뭐 포말데하이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막 이렇게 발산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게끔 벽지 속에다가 뭐 참숯도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돈이 들지요, 그죠? 그래서 이거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500세대 이상. 그래서 건강 친환경 주택은 500세대 이상만 해당된다. 요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건강 챙기려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이 장수명 주택인데요. 장수명 주택은 최근에 개정도 됐고 또 문제 구성력도 있어요. 그래서 요 장수명 주택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장수명 주택. 자, 장수명 주택이 있습니다. 장수명 주택. 우리 이제 뭐 장수명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장수명 주택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오래가는 주택이죠. 오래가는 주택. 근데 그냥 취지 자체가 그냥 오래가는 주택이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장수명 주택의 실제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거를 유도하기 위한 주택이에요. 여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거를 유도하기 위한 주택이 장수명 주택이다. 그래서 오래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이제 표현상 하면 내부 구조 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래야 이제, 이렇게 두 세대나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만들면 이걸 유도할 수 있고, 그러면 장수명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 구조 변경이 용이하냐에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 그래서 그 등급은 4개 등급이 있어요. 최우수 등급. 최우수 등급. 또 우수 등급. 우수 등급. 그 다음에 양호 등급. 그 다음에 일반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등급은 뭐에 따라 매겠냐. 오래 견디느냐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내부 구조 변경이 얼마나 용이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냥 장수명 주택만 띄워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럼 구조 변경해서 어떻게 할 건데 아 세대 구분해서 쓰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구나. 이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장수명 주택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법 제도 취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조 변경 용이하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안 질려 그래요. 그죠? 잘 안 질려 그럽니다. 그래서 강제화합니다. 1000세대 이상 지켰다. 그러면 무조건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아라. 이렇게 강제를 해놨어요. 10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지켰다 그러면 일반 등급 이상은 받아야 돼. 물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더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짓는데 내가 아주 뭐 구조 변경 용이해서 우수 등급 이상을 이렇게 받았다면 인센티브를 줘요. 돈 많이 들어갔지. 아, 그래? 내가 그럼 더 지켜줄게.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높이 제한에 완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화하냐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경우에 100분의 115 범위 내에서 완화를 해줘요. 그러니까 1000세대 짓는데 만약에 내가 우수등급 최우수등급 받으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해서 1150세대, 150세대를 더 지울 수 있는 거예요. 더 지울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똑같은 땅에 더 분양할 수 있다. 그럼 사업주체 입장에서 그만큼을 더 분양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이 있고, 요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등급을 기억을 하는데, 이 등급은 이렇게 나왔고, 이 용이성은 세대 공용 공동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왔다. 연결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최근에 이제 개정된 부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전에는 100분의 110, 그러니까 10% 범위 내에서 완화를 했어요. 그래도 잘 안 짓는 거예요. 돈 많이 들어가니까. 분양가 높아지고, 분양 잘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5%를 더 줬어요. 그래서 이건 2년 전에 115%로 완화됐다. 여기까지 보시면 예, 장수면 주택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문제에서 그런 거 나와요. 일반 등급의 경우는 완화해 준다. 우수 등급을 받으면 1000세대 이상은 우수 등급 이상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좀 이해도 필요한 등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그다음 23 리모델링은 예, 여러분들 대외 업무 행위가 리모델링 할 때 별도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보시면 거기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우리 이제 입주자 관리에서 입주자 사용자 구분할 거고요. 관리 주체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누가 관리 주체가 라고 할 때 또 정리를 할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공동주택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입주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법률적으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입주자라 그러고, 그럼 소유권 없는 뭐 전세입자나 다른 이렇게 임차해서 사용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법률적으로는 입주자라고 안 부르고요. 사용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둘을 합쳐서 부를 때 우린 입주자 등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그건 이제 법률적인 부분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입주자 관리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택법에 의한 주택 이제 정리했어요.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인데요. 공동주택관리법은 내가 주택법령상 주택을 잘 정리했다. 그럼 이걸 그대로 가져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해부터 이제 우리 이제 법제도에 들어왔어요. 이게 오래된 법이 아니에요. 지난해 만든 겁니다. 얼마 안 된 건데, 그 전에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주택법이, 그러니까 예, 2년 전에 주택법은 주택을 건설하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분양하고, 시공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주택법에 들어있었어요. 너무 뚱뚱했죠. 관리적인 측면도 중요한데, 그래서 2년 전에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뭐 그 관리 부분만 떡 떼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어원은 주택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법에 주택을 잘 정리하셨다면 뭐 요거는 쉽게 예,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21페이지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공동주택관리법이니까 말 그대로 이 공동주택은 뭐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용어의 정의 첫 번째 보시면 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리 대상이 되는 걸 공동주택이라고 해요. 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법 2조 3호에 따른 공동주택, 그게 이제 처음에 우리 주택의 정의를 내릴 때 예, 아, 연, 다가 있었어요. 그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데, 그때의 공동주택은 기숙사 빼고 아연다만 말한다. 예. 그게 주택법 2조 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시설물로 건축할 건축물. 이거 뭐 지문이 길어서, 이게 이제 처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지금 이제 2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 얘기죠. 이게 바로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과 밑에 상가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의 건축물로 만든 거예요. 주상복합. 아, 그러니까 아, 연, 다 뿐만 아니고 주상복합. 그리고 3번은 부대복리성. 거기 이제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공동주택 범주에 집어넣어서 그걸 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용어를 정리를 하실 때 그냥
너무 경직된 사고로 보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20회 시험에서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걸 써봐라라고 하는 주관식 문제가 있었는데, 안전점검이란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택법에도 나오고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나오고 뭐 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모든 법률의 안전과 관련된 점검은 다 안전점검이에요. 그래서 안전점검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한반에 잔뜩 있지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전점검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법에 의한 안전점검인데요?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무슨 법? 예, 실무는 법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이고 또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도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아연다기가 다르고,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아연다가 다르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아연다, 주상복합, 부대복리시설, 이게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뭐다 이렇게 정의를 못 내려요. 무슨 법에 의한 공동주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기출된 문제 보시면 다 무슨 법령에 의한 뭐의 내용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법령. 그 훈련을 처음에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에 봤고요. 자, 두 번째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1, 2, 3이 있었잖아요. 이것들 중에서 15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라. 물론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이런 게 아니면 300세대 이상을 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의 공동주택단지는 아까 보셨던 주택단지 있죠? 주택법에 의한 주택단지를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주택단지는 말 그대로 분양하고 임대가 같이 있다 그 얘기죠. 또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 등은 설명을 드렸죠. 소유권 가지고 있느냐, 임차해서 사용하느냐, 둘을 다 합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주자 대표는 의결 기구고요. 입주자 대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자 관리에서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9번에 관리 규약이 있습니다. 관리 규약은 이것도 입주자 관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관리와 관련된 규범 약속을 스스로 정한 거예요, 입주자가. 자, 그 다음에 관리 주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관리 주체, 관리 주체. 이제 뭐 뒤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관리 주체라고 하는 거는, 관리 주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률적인 표현이라서 처음에 이렇게 조금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주체를 구분하면서 본격적으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 관리주체라고 하는 것, 관리주체라고 하는 건 관리와 관련해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관리주체는 꼭 기억을 하실 게, 첫 번째 뭐냐면 관리 방법이 결정이 되어야지 관리주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있고 관리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관리 방법이 결정이 돼야지 관리주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주체라고 하는 것은 그 관리의 특성에 따른 관리 책임을 짓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특성은 관리 방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지문에 보시면 10번에 22페이지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또 2번 보시면 임기하기 전, 이거 이제 사업주체관리라고 하거든요. 사업주체관리할 때 이 사업주체, 또 3번 주택관리업자는 위탁관리 경우거든요.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주택관리업자. 또 5번에 보시면 임대주택의, 4번에 보시면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 또 5번에 보시면 주택임대관리업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관리주체는 어떠어떠한 관리 방법이냐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점을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이제 기본 개념으로 이걸 잡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정의하시면 요 우선순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교재도 관리주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23페이지 보시면 관리 방법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에 따른 관리 책임지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관리 방법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용어는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보시면 되고, 뒤에 구체적으로 관리주체의 업무나 뭐 이런 편에서 다시 한번 관리주체를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1, 12, 13번은 뭐 쉽게 아실 수 있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주택관리사 보, 일정 경력을 갖춰서 자격을 갱신하면 주택관리사, 그 둘을 합쳐서 주택관리사 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4,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탁관리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자에게 관리를 대행시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주택관리업자라고 해요. 그자들이 영위하는 걸 주택관리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을 영위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나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6번의 장기수선 계획, 뭐 이건 워낙 중요한 개념이고, 뭐 여기서 이렇게 뭐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사용, 뭐 이건 좀 그냥 암기가 되고요. 실제 이제 장기수선 계획편에서 요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또 조정, 또 교육, 또 나가서 장기수선 충당금의 어떤 일정 사항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워낙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17번 보시면 임대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나 또 공공주택특별법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뭐잘 아시겠지만 민간 임대는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뭐 LH나 이런 공공 임대는 공공주택특별법의 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임대주택이 예전에 임대주택법에서 좀 세분화됐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좋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주택에 관한 그 용어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용어를 다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이제 요 관리 주체도 관리 방법이 나와야 되고, 그죠? 그 다음 패턴은 이제 이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23페이지에 관리 방법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관리 방법,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관리할 거냐? 관리 방법, 하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기존에 알고 계신 분들을 사업체 관리, 자치 관리, 위탁 관리,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우선 요 내용을 이제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의를 하시려면 이 관리가 이관이 되는 절차, 이관이 돼서 관리 방법이 탄생되는 배경, 이런 걸 같이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관리의 이관을 먼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정리한 후에 관리 방법을 정리를 할게요. 관리의 이관은 이제 우리 교재로 보시면 28페이지, 29페이지죠. 7번 관리의 이관 형태로 나옵니다. 이 관리의 이관을 먼저 이 개념을 잡고 출발하면 관리 방법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죠. 자, 그래요. 그래서 관리의 이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업 이 30세대 이상 주택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그랬잖아요. 사업계획 승인을 이제 받죠. 건축허가 받는 건 이제 30세 미만이었고, 사업계획 승인받은 단지인데, 우리 이제 의무관리라고 하는 건 150세대 이상이잖아요. 150세대 이상 이렇게 이제 사업계획 승인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 아파트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400세대짜리다, 뭐 여러분들 보가 또 가셔야 되니까 요 400세대라고 하는 뭐 가령 K 아파트가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지어져서 어떻게 입주를 받고 또 어떻게 관리가 결정이 돼서 어떻게 이관이 되는 그 과정을 지금부터 이제 보시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자, 그러면 예,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뭘할수 있냐면 시공하죠. 또 승인 받으면 분양도 합니다. 시공 전에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선분양을 하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공도 하고 분양도 이제 쭉 하죠. 이렇게 쭉 해서 분양이 다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시공이 다 끝났다. 시공이 다 끝났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는 입주라고 합니다. 뭐잘 아시는 것처럼 입주를 하려면 이 주택을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이걸 우리는 사용검사 들어보셨을까요? 그죠?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사용검사를 받으면 말 그대로 사용해도 되니까 이때부터 통상 입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 날이 입주해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한 집, 두 집, 세 집 이렇게 쭉 입주를 해요. 입주를 쭉 하다가 어떠한 시점이 옵니다. 어떤 시점이 오냐면 입주하기로 한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를 한 때가 있어요. 한때 이런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 K 아파트의 경우는 400세대니까 그죠? 과반수니까 201세대. 201세대가 입주를 했다. 그러면 집을 지은 사업 주체는 이제 당신네들이 관리해라라고 이 입주자 등에게 통보를 합니다. 뭐라고 통보하냐면 관리를 지금 이제 좀 이제 초기라 우리가 이제 사업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관리를 해라.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결정을 해서 나한테 통지해달라고 요구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과반수 입주했으니까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중구난방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요구를 받으면 요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면 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물론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는 본격적으로 다시 배우시겠지만 입주자 관리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구성이 됐으면 자치 관리로 할 것이냐, 위탁 관리로 할 것이냐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뭐 자치든 위탁이든 누군가가 이제 이 관리 방법에 대한 이 관리 방법에 대한 결정을 할거 아니에요? 결정. 그죠? 요 결정은 전체 입주자 등이 합니다. 전체 입주자 등 입주자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용자도 이제 동의할 수 있고요. 과반수가 우리는 자치 관리로 하자 혹은 위탁 관리로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요. 그럼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면 자치관리로 만약에 결정됐다 그러면 자치관리기구라는 거를 구성을 합니다. 관리기구. 자치관리기구. 자치관리를 하기 위한 기술력과 장비예요. 이거를 구성을 하죠. 만약에 우리 아파트 위탁관리하자 이렇게 주민들이 결정을 하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사람한테 맡기겠다는 소리니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주택관리 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죠. 예,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자치관리기구 구성과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누가 하는 거냐? 이 선정 구성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이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 이렇게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뭐 자치관리기구 구성하거나 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상 이제 주택관리업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한다면 뭐 뽑아오느냐? 이건 아니고요. 다 전자입찰 하게끔 돼 있어요. 법적 제도적으로는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행위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간다. 그러니까 관리 방법, 지금 보신 것처럼 관리 자치냐 위탁이냐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전체 입주자 등이 하는 거고 그에 후속 조치로 자치일 때 자치관리기구, 위탁일 때 주택관리업자를 구성 선정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다. 요거를 자 구분해서 처음에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구성이 됐다. 또 선정이 됐다. 그러면 이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를 우리 이제 줄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등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써요. 시장 등에게 신고하죠.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도 이제 결정되면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업 주체가. 그러니까 이 결정된 사실을 또 이렇게 통지도 해줍니다. 지도 해줘요. 그러면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관리 방법이 결정됐네. 관리 방법이 결정됐다는 얘기는 자치 관리 기구나 주택 관리 업자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잠깐 보셨지만 자치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 사무소장,
또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 관리 업자라고 하는 관리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 주체에게 새로 생겨난 관리 주체예요. 자치관리기구에는 관리사무소장이고, 위탁관리에는 주택관리 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자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관리 주체가 되는데, 요 관리 주체에게 인수인계를 하게 되죠. 관리 주체에게 인수인계. 누가? 사업 주체가 관리 주체에게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이제 관리가, 이전에는 사업주가 쭉 관리하던 사업주체 관리에서 자치관리, 이렇게 결정했으면 자치관리죠. 또 이렇게 했으면 위탁관리로 이제 이관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주민들이 결정했으니까 주민들이 하는 관리고, 요거는 이제 사업 초기 관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 이외에도 뭐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 주택 관리가 되고, 또이 공동주택이 뭐 혼합주택이다, 임대하고 같이 있다 그러면 혼합 주택 단지 관리가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사업주체 관리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하는 관리로 이제 이관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인수인계를 하면 자치관리, 위탁관리, 임대주택관리, 혼합주택단지관리의 관리 방법이 생기고, 이때의 관리 주체는, 아까 자치관리는, 이게 이제 관리 주체가 됩니다. 그죠? 자치관리하는 경우는 관리사무소장. 위탁 관리하는 경우는 주택 관리 업자. 또요 사업주체 관리는 사업 주체. 임대주택 관리는 임대 사업자. 자라고 하는 이제 관리 주체가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자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의문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니, 위탁관리 주택관리 업자에게 맡기니까 주택관리 업자가 책임을 지니까 관리처인 거 맞겠는데, 왜 자치관리기구는 관리사무소장이에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치관리기구라고 하는 법률적인 그 특징은 자치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책임질 대표자를 하나 지정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가 관리사무소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 주체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내용이 관리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관리의 이관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이런 것보다도 이런 그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 시기적으로 요거를 정리를 우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뭐 요약, 문제풀이 할 때도 몇 번씩 나오는 이야기들이야. 그래서, 아, 이런 프로세스에서 움직인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시기적으로 그렸던 걸 여러분들께서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관리 주체를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관리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관이 됐다라는 사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각 관리 방법별 특징, 또 인수인계할 때 어떤 서류를 하고 누가 참관을 하고 또 입자 대표회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정리됐다고 보고요. 자, 23페이지부터 내용 하나하나를 교재를 통해서 체크하도록 합니다. 자, 2절 관리 방법 돼 있고요. 1번에 관리 방법, 2번 관리 방법 결정 보시면 요 내용이잖아요. 전체 입자 등 과반수. 제한은 물론 이제 입자 대표에서 제한할 수도 있고 입자 등 10분의 1 이상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입자 등이 제한하기는 처음에는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은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생략을 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제한하고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그또 공부를 하시면서 제한과 결정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제한한다 그래서 효력이 발휘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제한을 하더라도 결정이 돼야 돼요. 그 결정은 누가 한다?
전체 입자 등이 한다. 이걸 좀 기억을 해 둡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치로 하든 위탁으로든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치 관리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예, 이번 자치 관리자 이렇게 나오고, 결정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을 자치 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해라.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선임해라. 6개월 이내에 선임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기시면 이런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돼요. 24페이지. 그죠? 자, 그리고 2번. 예, 그거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24페이지 2번 보시면 감독. 자치관리기구는 입자대표의 감독을 받는다. 왜요? 왜 감독을 받아요? 아, 입자대표가 구성을 했잖아요. 당연히 감독을 받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예, 관리사무소장을 이제 대표자로 선임을 해야 되는데, 모든 기술 인력, 뭐또 관리사무소장 다 마찬가지예요. 입주대표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다 과반수로 합니다. 물론 이제 입주대표의 우리 이제 이장 입주관리에서는 3분의 1로 하는 것과 3분의 2로 할수 있는 것이 딱한 가지씩 있어요. 3분의 1은 임시회의 소집, 또 3분의 2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다시 업자를 선정하는, 기존의 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이런 방법은 3분의 2로 할수 있고, 또 임시회의 소집은 3분의 1로 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어떠한 거, 뭐 관리사무소장 뽑든 어떤 의결을 하든 뭘 하든 다 제안을 한, 다 과반수로 한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그럼 이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얼마 이내에 선임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6개월 이내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자치관리기구 구성을 하고, 근데 소장님이 그만두셨어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백을 30일 이상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건 이제 나중에 위탁 관리를 하는 경우도 이 주택 관리 업자가 나와서 일은 할수 없고 관리사무소장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 두잖아요. 요때는 15일입니다. 뭐이 사람들은 전문가라 그래서 관리사무소장 선임 기간을 15일 주고, 입주대표에서 이 관리사무소장 뽑을 때는 30일을 줘요. 그 차이는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25페이지 보시면 위탁 관리 나오고 주택 관리 업자 선정. 누가 선정해요?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합니다. 그죠? 근데 그냥 막 하지 않아요. 선정 지침에 따라서 입찰을 해야 되고요. 입찰은 다 전자입찰을 하도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25페이지 하단에, 예,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 있고 입찰 방법 이렇게 넘기시면, 예, 경쟁 입찰로 해라. 예, 이런 표현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이제 이번에 수의계약,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A라는 업체가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A라는 업체 주택관리 업자를 맡겼는데 뭐 너무 일을 잘해요. 뭐 하자도 잘 발췌하고 뭐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경쟁 입찰을 해야 되니까 전자 입찰을 하다 보면 그 업체가 다시 안될 수가 있죠.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체를 다시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정을 할때 주민들이 아, 그 업체 하지 마라라고 10분의 1 이상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잘하면 입주대표의 3분의 2, 아까 말씀드렸던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26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계약 기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주택관리 업자 선정되면 계약 기간이 얼마냐? 이렇게 봤을 때 계약 기간은 통상 장기 수선 계획 수선 주기를 고려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 3년, 예, 이렇게 보통 이제 3년마다 조정을 하거든요. 예, 그거를 예, 우리 계약 기간으로 보고 있다. 자, 그런데 3번 입찰 참가 제한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주택관리 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아유, 반대로, 아까와는 반대로 이건 너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입찰을 하면 또될 수도 있죠. 뭐 희박하긴 하지만 그럼 이게 너무 고민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입찰을 참가하지 말아라라고 할수 있어요. 진짜 못하면 그렇겠죠. 이때는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돼요. 26페이지 보시면 2번의 서면 동의에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선정할 때는 10분의 1 이상이 반대 안 해도 되고, 그 업체를 아예 배제시키려면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페이지 공동 구분 관리,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공동 구분 관리는 이렇게 하는 관리 방법엔 들어있지 않잖아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단지가 되게 커요.
뭐 3000세대, 저도 이제 3000세대 넘는 것도 이제 관리를 해봤지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3000세대 막 이상 이렇게 되는 데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구분 관리입니다. A, B, C, D. 예, 관리사무소장님 네분 두고 이렇게 구분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최소 너무 잘게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단위를 500세대 이상으로만 이렇게 잘라주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구분 관리예요. 구분 관리. 공동 관리는 뭐냐면 자그마한 단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각각 하면 이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걸 묶어서 관리하자.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자. 이게 이제 공동 관리입니다. 그래서 묶을 때는 1500세대 이하로 이렇게 묶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거기 27페이지 공동관리, 구분관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관리든 구분관리든 어떤 형태든 결정이 되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우린 공동관리야, 우린 구분관리야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보셨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관리를 하든 다 관리기구는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관리기구는 아까 자치 관리할 때왜 기술력 장비 이렇게 챙겨야 되잖아요, 그죠? 고 기술력을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혼합주택단지 관리.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혼합주택단지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하고 분양이 같이 있는 거죠. 임대하고 분양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의사결정을 누가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임대주택 같은 건 임대사업자가 하려고 그러고, 분양주택은 입주자 대표해서 막 하려고 할거 아닙니까? 그죠? 의견 충돌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태생적으로 같이 있는 거라서, 혼합되어 있는 거라서 법률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놓은 것이 혼합주택단지 관리죠. 혼합주택단지 관리. 그리고 요 혼합주택단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뭐 장기선 계획은 누가 하고, 또 관리 방법 결정은 누가 하고, 또뭐 여기 있는 특별선 충당금은 누가 쓰고, 또 관리부가는 누가 하고, 뭐 이런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장기선 충당금, 장기선 계획에 다 공부를 하신 후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로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돼요. 지금 공부하면 이게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뭐 누가 결정한다 이러면 이제 복잡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 학습하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떨어지죠. 이 특히 이제 지금 배우시는 일장의 개요, 특히 이제 관리 주체로 넘어가면 더 그렇습니다. 관리 주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실무 전범위를 다 하잖아요. 근데 아직 지금 처음 지금 공부를 하는데 뭐 실무가 뭐를 배우는지도 모르고, 하자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장기선 계획이 뭔지도 모르는데 장기선 계획을 뭐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뭐 형광펜만 막 긋고 이러면 이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일장 기초적인 부분도 있지만 총괄적인 부분도 있어서 반드시 안전관리까지 다 끝난 다음에 되돌아와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그리고 또 별도로 말씀드려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주택단지 또 관리주체 업무 이런 이야기 할 때, 이건 10장,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쉽게 정리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혼합주택단지 관리는 뒤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관리 이관이 이제 요거죠. 관리 이관.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지금 이제 29페이지부터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7번 관리 이관의 요거죠. 처음이. 관리 방법 요구하는 거. 그죠? 2번 입자 등에 대한 관리 요구 통지.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러면 30페이지로 넘어가면 협력. 뭐 구성에 협력을 해라. 뭐 이거 뭐 쉽게 할수 있고. 입자에 구성이 되면 이제 관리 방법이 결정이 되겠죠? 뭐요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결정되면 그 결정된 것들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한다 그랬어요. 그죠? 5번에 나옵니다. 예, 30일 이내에 신고해라.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관리비 예치금의 징수라고 나와요. 요 관리비 예치금은 뭐냐면 사업주체가 처음에 막 입주 막 하면서, 여기죠? 여기부터 이제 입주 막 하면 여기 이제 뭐 집기도 있어야 되고, 뭐또 급여도 줘야 되고, 뭐 이게 금방 입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초기에 운영 자금이 필요해요.
뭐 여기에 뭐 공과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이 초기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이거를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관리비 예치금. 그래서 이 관리비 예치금을 소유자가 내도록, 전세입자 내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이렇게 내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페이지에 그 8번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 거기 네줄 간단한 내용인데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업 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라는 건데요. 야, 이건 지금까지 내용 이해가 안 됐다면 좀 이렇게 혼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뭐죠? 도시형 생활주택 할때 건축 제한 이건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뭐냐면 분명히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 대표에서 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누가? 사업 주체가 지금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을 벗어난 이야기니까 어렵죠. 그러면 사업주가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데 왜 하느냐? 두 가지예요. 이 통지가 없어요. 통지가 없다는 얘기는 관리 방법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리 방법 결정이 안 되면 계속 사업주가 관리해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통지가 없으면 사업체가 직접 주택관리업자 선정하고 그 사람한테 인순계를 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통지가 없어도 자치관리기구는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 더 기다려봐야죠. 자치관리로 결정돼서 지금 막 자치관리기구 구성 중에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치관리기구도 구성이 되지 않았다. 통지가 없거나 자치관리기구 구성이 없다. 그러면 사업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좀, 그럴 수 있지라고 느낄 수 있는데, 요 개념이 나중에 두고두고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요. 좀 쉬셨다. 관리 업무 인계 볼 텐데요. 관리 업무 인계 요 내용이에요. 요 인계할 때도 아까 그 통지 이야기가 또 나와요. 예, 그래서 좀 쉬셨다가 요 인계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